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요리. 항상 제가 하는 게 간단한 요리죠. 쉐림프 박스라고 많이 이제 포장마차나 길거리 푸드트럭 이런 데서 많이 팔잖아요. 근데 거기서 박스채가 아니라 이제 꼬치에 들고 먹는 거, 이런 꼬치에 이제 끼워져 있는 걸 만들어 볼 건데, 막 꼬치에 막 10마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쉐림프 새우꼬치? 새우 갈릭 버터꼬치 만들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흰다리 새우, 다진 마늘, 식용유, 소금, 버터, 레몬즙, 후추. 먼저 새우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흰다리 새우인데요, 저는 냉동된 걸 샀어요. 머리를 이렇게 떼주시고요. 이게 냉동된 거는 꼬리 부분을 힘을 살짝 줘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껍질이 쑥 벗겨져요. 그리고 위에 한 3마디 정도가 껍질이 안 벗겨지는데 나머지 껍질도 샤르륵 나옵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눌러서 떼주시고요. 꼬리 맨 끝 마디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뚜두둑 누르면은 이렇게 껍질이 3마디 정도가 또 나옵니다. 그럼 위에 나머지 3마디도 착착 벗겨주시면은 짠! 이렇게 새우. 미리 새우는 이렇게 다 껍질을 분리해 놨습니다. 등 마디 두 번째 마디쯤에서 이쑤시개를 푹 끝에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기다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굳이 제거 안 하겠습니다. 하실 분들만 하시면 돼요. 이제 저는 이런 꼬치를 준비를 했고요. 가운데를 슉슉 꽂아가지고, 새우가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익으면 이렇게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안 되려면은 새우를 바닥에 놓고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꾹꾹 한 두 번씩만 누르면은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얘네들이 펴지거든요. 익어도 얘네들이 안 오므라들고. 근데 저는 오늘은 이 모양대로 그냥 오므라드는 게 좋으니까 그냥 저는 이대로 쭉쭉 꽂아줄게요. 새우 비린내를 잡기 위해 청주나 생강즙, 소주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오늘은 생략할게요. 만약에 새우가 좀 오래되거나 냄새 나면은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비린내 민감하다 하시는 분은 소주나 아니면 청주 아니면 생강즙을 짜가지고 새우를 잠깐만 담궈놓으시면은 비린내가 사라질 거예요. 팬이 너무 뜨겁게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약불로 할게요. 마늘은 쉽게 타거든요. 약불에서 마늘을 서서히 넣고 마늘 향을 내주세요. 팬 전체에다가 식용유를 넣었어요. 지금은 새우도 넣어주시고요. 한번 뒤집어주고, 와우! 와, 냄새 진짜 좋다. 소금, 후추, 불은 계속 약불로 해줄게요. 뒤집은 다음에 이제 버터. 여기서 궁금증. 버터도 기름이고 식용유도 기름인데 왜 굳이 두 가지만 넣어요? 버터만 넣거나 식용유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버터는 이제 풍미를 좋게 하잖아요. 근데 버터의 단점은 이제 쉽게 타요. 그러니까 발열점이 낮다고 하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타기 때문에 버터를 사용할 때는 식용유를 항상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타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식용유와 버터를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늘도 쉽게 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버터랑 마늘을 넣으면은, 뭐 나는 뭐 요리 어느 정도 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불조절이 쉽겠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초보이신 분들은 불조절이 힘드니까 마늘도 쉽게 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마늘부터 완전 다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버터를 좀 나중에 넣어줬습니다. 마지막에 레몬즙 살짝만 뿌려줄게요. 레몬즙이 또 해산물에 비린내를 잡아주는데 좋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새우는 오래 안 익혀도 됩니다. 이 정도면 다 익었으니까 요리가 완성이 됐네요. 접시에 담아주고, 혹시 집에 파슬리 가루가 있으면은 위에 조금씩 뿌려주세요. 우동통한 새우. 초간단 새우꼬치 완성됐습니다. 진짜 새우 살이 땡글땡글해가지고 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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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씹혀요. 버터의 풍미하고 마늘이 약간 알싸하면서도 고소한 삼겹살 구울 때 마늘 굽잖아요. 그 마늘보다 맛있어. 마늘 중에는 삼겹살 구워먹을 때 같이 구워먹는 마늘이 제일 맛있거든요. 근데 그 마늘보다 더 맛있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새우 평소에 하나하나 껍질 까먹기가 진짜 귀찮고 손에 냄새 배고 하나 먹는지 몇 개를 먹는지 모를 만큼 껍질 까고 먹고 껍질 까고 먹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꼬치를 진짜 한 입 딱 데우면 한 네다섯 마리의 새우 살이 이만큼 입안 가득 팍 들어오는데 우걱우걱 씹는데 새우의 그 오독오독오독한 게 여러분 한두 마리 먹을 땐 이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한 네다섯 마리를 한 입에 넣고 같이 씹으니까 진짜 그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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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살이 팍팍 터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이 느낌 아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사용한 새우 같은 경우는 냉동으로 해서 마트, 큰 대형 마트에 막 이렇게 한 팩에 해가지고 9,900원 이런 식으로 많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껍질 까는 법 알려드렸죠. 꼬리 쪽을 살짝 잡아서 딱 떼면 한 3마디 정도가 나오고 머리 떼고 그 다음에 또 앞에 3마디는 한 번에 훅 벗기면 되고. 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새우를 가지고 새우 갈릭버터 꼬치를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